ICT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 기업이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벤처 기업의 성공을 위한 벤처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벤처 금융에 대해 살펴보고 벤처 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한국 모태펀드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 투입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2018년 상반기 신규 벤처 투자 규모는 1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DP 대비 벤처 투자 규모를 미국, 중국과 같은 벤처 강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작은 수준입니다. 한편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창업 3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확대되었는데, 이는 벤처 기업 지원 정책이 창업 초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벤처 금융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 자금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책 자금으로 대표되는 한국 모태펀드의 규모는 2018년 4조 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벤처 금융의 전문성을 보유한 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의 출자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벤처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금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적으며 자금 조달에 있어서 정부 지원에 의지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혁신모험펀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며 특히 민간의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자금을 매칭 형식으로 투입합니다. 자금 조성안을 보면 벤처기업의 성장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정부는 벤처금융시장에서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초기 단계는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고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벤처 기업의 성공은 무수한 창업 시도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는 금융 지원은 필요하지만 민간 투자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모태펀드 내에 엔젤 투자 매칭 펀드나 창업진흥원의 민간 주도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보증기금의 고정연계 투자도 확대하여 기술 창업 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벤처 기업을 육성하려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대형 벤처 캐피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벤처 캐피탈들은 대부분 중소형으로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의 레버리지 확대, 기관 투자자 자금 유치, 기업 공개 추진 등 대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중심의 벤처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뿐 아니라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처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금 공급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간 벤처 금융을 활성화시켜 저성장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돌파구로서 벤처 산업이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